안녕하세요. 우리 주주님 중에서 또 셀트리온 IR에 전화를 하셔서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EC 최종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수출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답변은 문제없다. 현재 일라이릴리나 리제네론도 자사와 동일한 상황이다. 수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네요. 첫 번째 질문, 북유럽 4개국과 계약한 내용 외에 추가 계약 사항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셀트리온 헬스케어 IR 측으로 문의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당연하겠죠. 세 번째, 수출 공시를 나라마다 할 수 없는지 그 부분 또한 헬스케어 쪽으로 문의 바란다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네 번째, 해외 백신 CMO 관련 계약 논의나 계획은 어떤지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우리는 CMO 회사가 아니다. 기존 제품 생산하기에도 공정이 부족하여 추가로 증설 중이다. 지금은 그 2공장 옆에 조그만하게 지금 3공장 짓고 있는 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추가로 증설 중인 거는. 다섯 번째, 1공장 레크로나즈로 인한 2공장 타 제품 생산 여부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재고에 문제가 없다. 충분히 생산 중이며 유동적으로 생산 중, 생산의 차질이나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여섯 번째, 합병에 관련해서는 현재 셀트리온 중심으로 헬스케어 제약과 논의 중이고 연내 합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뭐 서 회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일곱 번째, 2대1리 관련 한 병당 200만원, 1인당 600만원이 맞나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공급 관련해서는 헬스케어로 문의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다네요. 여덟 번째가 중요한데요. FDA 허가 진행 상황은 어떤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현재 심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답변이죠. 아홉 번째, 장중 공시 여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건 뭐 원론적인 답변했겠죠. 거래소 관련하여 장중 공시를 제안하고 있다. 자사는 규정에 따른 장전 장후 공시로 하고 있다. 그렇죠. 어쨌든 이 질의를 해주신 셀트 사모 200주님께 감사를 표하고요. 오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